안녕하세요. 10월 25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렸을 적, 어머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작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겠는가 라며 질문을 던지며 본문이 시작이 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가령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것,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것.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갈등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혜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해 가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이라라는 단어이며 시작 그리고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으로 처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또 12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뜻하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하며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또 부패하여 거짓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죠. 이러한 자들은 13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재미, 즐거움, 지혜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책 속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인생에서 멘토들을 찾아가서 그 지혜를 구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명상,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것에서 그 지혜를 찾을 때가, 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인생의 지혜, 결국 그 인생의 지혜와 즐거움은 주님을 내 구원자로 모셨는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셨는가,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자가 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혜자가 되셨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지혜의 처음은 그 자체는 지혜 그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거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지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또 구하는 또 그분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그 지혜자를 찾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